방금 들으신 대로 이 가을과 단풍을 즐기시려면 다음 달 중순까지 조금 불편한 걸 참아주셔야 합니다. 관광버스 안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케이블카 절반 탑승 같은 가을철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조재근 기자가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연휴 첫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설악산에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원의 절반 이하만 탑승이 가능한 케이블카는 지침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바깥에 이제 창가 쪽에는 다 붙어 있고 저희 뭐냐 가운데 쪽에는 거의 비어 있어가지고 여유 있게 온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특별히 불안은 없습니다. 탐방로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벗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방금 사진 찍고 그래서. 아 좋아. 그분이 가방 주세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이번 연휴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가을철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관광버스는 탑승자 명부를 관리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내 음식 섭취도 금지. 그렇지만 일부 승객들은 여전히 음식과 술을 준비해와 주차장에서 나눠 먹기도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혼잡을 막기 위해 일방 통행 구간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고지대 정상부와 쉼터 87곳에는 등산객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또 설악산과 내장산 등 10개 명소와 국립공원에는 다음 달 중순까지 임시선별 검사소도 운영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